제임스 린드가 그 영국 해군 군의관인데 이분이 남아공까지의 여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병사들이 죽는 걸 보고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요. 폭풍우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 그때 마침 오렌지 등을 파는 상선이 옆에 있었고 영국 병사들은 벌써 괴혈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쉬느니 좀저 과일이라 사먹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오렌지를 사먹였더니 오! 2, 3일 만에 애들이 확 살아나는 것을 보고, 제임스 린드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 이 과일을 먹이면 이게 사는구나 해서 여러분들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실험을 계획한 거예요. 그 오렌지를 잔뜩 가지고 나가서 열댓 명을 해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식사에다가 오렌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해가지고 줘봤더니 오렌지를 준 그룹만 한 명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임스 린드가 1749년에 실험을 해가지고 1753년에 그 영국 정부에다가 그걸 제출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명한 학자가 얘기해도 정부가 안 듣는데, 군의관이 한걸 영국 정부가 귀담아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어?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어디다 처박아 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제임스 린드와 함께 항해를 하는 배에서는 죽는 자가 안 나오더라는 게,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그, 뭐 입에서 입으로 뭐 얼마나 퍼졌겠어요? 그게 5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802년에 영국 정부에서 그거를 포착을 한 거예요. 야, 그거 한번 살펴봐야겠다. 어떻게 된 거냐? 왜? 제임스 린드는 확신이 있으니까 오렌지를 들고 나간 거예요.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1802년에 영국에서 드디어 법제화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탐험을 나가든, 전쟁을 나가든, 점령지를 가든, 고기를 잡으러 가든, 2주 이상 배후에 있어야 될 때는 사람 수에 따라서 레몬이나 오렌지를 실는 거를 강제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차분화된 법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출항 허가 조건 속에 오렌지나 레몬을 선적을 했는가를 보는 그런 규정이 있을 1802년에, 여러분 영국이 그때 세계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이 정하면 국제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임스 린드가 사용한 양이 오렌지 하나하고 레몬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오렌지는 비타민C가 얼마가 들어있냐면요. 한 30ml쯤 들어있어요. 레몬에는 한 60ml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두 개를 먹으면 한 60에서 90ml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적정량에 대한 논의를 과학자들이 할 때, 스커비 치료라는 그런 논문을 보고, 과학자들이 보니까, 아, 100mg 이하면 충분하겠구나 하고, 그걸 줬더니 효능이 있고, 그 양리학적으로 어떤 약의 적정량을 잡을 땐 반드시 소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그 물질이 나오면, 야, 이거 이상 절대 주지 마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감기약이나 무슨 뭐 타이레놀 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소변을 나올 정도 절대 주지 않아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양리학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오줌에, 오렌지 하나라고 레몬 하나를 먹였더니 소변에 받아보니까 소변에 비타민C가 나오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여러분 1912년인가에 그렇게 정한 게 그냥 지금까지 온 거예요.